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1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에 관한 입장을 내놨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른 적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반성인지 뭔지. 하여튼,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오늘, 당 상무위원회라는 데 있는데, 윤미향 당선자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해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이 있었고 가족 연루 의혹들도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스스로 해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정의당은 그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신 및 정 의원과 관련한 논란을 정치공세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대변인 명의로 그 좀 마일드하게 이런 식으로 논평을 했었는데, 오늘은 심상정 대표가 직접 민주당에 대해서 책임 있게 나서라, 이런 식으로 촉구를 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윤미향 당선자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면서 당선자 개인의 해명에만 막혀놓고 있었다.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국민께 밝히고 진실에 상응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상정 대표가 또 이 회계 부정, 뭐 비리 의혹, 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 이런 것까지도 다 언급을 해가면서 일본의 국가적 책임과 그리고 사과와 배상 등 궁극적인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시비비와 책임 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련 단체들의 의혹으로 인해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동안의 시민사회 노력이 폄훼돼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났을 때 정의당은 데스노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데스노트, 잘 아시죠? 데스노트라는 것은 정의당이 일단 그 죽음의 명단에 올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약간의 어떤 민심의 반영, 민심의 바로미터, 이런 것으로 데스노트가 이제 국민들한테 기능을 했었는데, 작년 조국 사태 때 그것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 작년에 민주당이 하고자 했던 공수처, 그 다음에 정의당이 하고자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두 가지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사실은 4 플러스 1이라는 그런 뭐 괴물 같은 형태의 국회 어떤 원내 분포 이런 것들이 짜여졌었죠. 거기에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는데, 자, 그때가 이제 작년 9월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의당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오로지 그거 하나만 노리고 민주당의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심지어는 공수처에 독소 조항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눈 딱 감고 찬성을 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정의당의 정의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탈당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아픔을 겪어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결국 얻기는 얻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가면서 결국은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성정당이 지금 더불어시민당이고, 그 더불어시민당과 이제 합당을 했는데, 그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윤미향이다. 이렇게 된다면 더불어시민당에서 특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파견돼서 당선된 사람 말고 윤미향처럼 더불어시민당이 고유한 그 권한으로 뽑아서 당선시킨 사람들은 참 정의당 입장에서 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탄생돼서는 안 될 국회의원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미향 당선자와
와, 뭐 이념적 성향을 아무리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정의당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럼 왜 이렇게 내놨느냐? 그 첫 번째를 저는 바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배신감, 뭐 이런 거의 표시라고 봅니다.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 그게 이제 바로 4 플러스 1 체제에 대한 반성이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늦은 반성입니다. 그 반성 때문에 그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긴 했는데 그것도 뭐 부분적으로 도입했죠. 뭐 연동형 캡이라는 걸 씌워서 30석만 연동형으로 한다. 그래서 뭐 연동형의 의미가 그렇지 않아도 반감됐는데 거기다가 또 위성 정당까지 만드는 바람에 사실 정의당으로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전혀 늘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6석 똑같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21대 국회 이제 곧 한 일주일만 있으면 출범을 할 텐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으로서는 야 이거 우리가 결국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저는 그 여파가 지금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그 어떤 민주당 측의 책임 있는 조사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정의당이 드디어 이제 정의감을 찾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간에 정의당은 정의당다워야 한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데스노트가 처음 이제 다시 그 부활을 했는데 과거와 같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쳐도 정의당이 이제 고유의 색채를 되찾았다. 물론 타의에 의한 것이지만 색채를 되찾아서 정의당으로서는 어찌 보면 이번 기회에 정의당의 고유한 그 어떤 정체성 이걸 되찾는 계기가 참 타의에 의해서나마 가능하게 됐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 정의당의 그 이런 상황은 그 아마 앞으로도 정의당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색채 그리고 정의당의 기치 이거를 그 국민 앞에 보여줄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고 국민들 중에 상당수도 정의당이 이제야 드디어 정의당의 데스노트도 믿을만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이런 식의 그 정말 사회 정의를 위한다 뭐 우리 편 내 편 이런 거 가릴 필요 없이 사회 정의를 위하는 정의당이다 하는 것을 그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려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차곡차곡 실적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의당은 뭐 데스노트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자 무엇이 정의냐? 이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 편이냐? 뭐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편일지라도 그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하면 정의당은 그 부분에 관해서 손을 들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만약 실적이 쌓이다 보면 정의당의 정체성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 한 번으로 그치고 정의당이 또다시 뭐 미래통합당 편이면 무조건 적으로 간다든가 이런 사태를 하면 지금 이렇게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정의당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은 다시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얘기한 이 윤미향 당선인에 관한 입장 이런 입장은 정의당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고 앞으로 정의당이 어떠한 그 상황에서 그 정체성을 보다 더 그 초심으로 확립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지금부터 이제 차곡차곡 실적을 쌓아가다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또 그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렇게 그 정의감을 되찾았는데 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민주당은 177석입니다. 거기다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190석입니다. 180석이죠. 180석이고 저 만약에 정의당까지 합쳤을 때 200석이 넘는다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개헌선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6석밖에 안 되는 바람에 정의당까지 합쳐도 186석이다.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밖에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손을 내밀 필요가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 아마 없을 것이다. 21대 국회 내내. 만약에 정의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법 요건이 다 합쳤을 때
만약에 개헌선을 돌파할 수 있다면 또다시 민주당은 정의당 쪽에 어떤 형태로든 손을 내밀 것입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 손을 들어준다고 해서 개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개헌 저지선은 미래통합당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확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정의당의 손을 내밀 가능성 21대 국회 내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의당의 정체성 회복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지만 사실 범여권의 범주 내에서 다시 민주당이 정의당을 활용할 기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의당으로서는 좀 섭섭한 기운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역으로 보면 정의당이 본인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물론 뭐 저 대표직을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역구로서 유일한 당선자입니다. 21대에.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제가 보기에 뭐 정의당 같은 정당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여권의 위성정당 비슷하게 기능할 바에는 없어지는 게 낫다. 그런데 마침 뭐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쳐도 타의에 의해서라도 정의당이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는 점에서는 뭐 억지로라도 하여튼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의당이 그런 내용을 이 실체를 이제부터라도 자각하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